우선 미션 컨트롤 기능은 열려있는 윈도우, 데스크탑 스페이스, 실행 중인 앱들에 대해 항목 간의 전환 사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미션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서 기본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도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처럼 데스크탑 스페이스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플이나 폴더 등 여러 개의 창을 띄워두고 사용할 때에도 현재 열려있는 모든 창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어요. 미션 컨트롤을 사용할 땐 트랙패드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손가락 혹은 네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 되는데요. 트랙패드가 없어도 미션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매직 마우스를 쓰는 경우 마우스를 두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해주시면 되고, 매직 마우스도 없을 땐 키보드의 컨트롤 플러스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스페이스를 전환하고 사용하기 전에 추가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미션 컨트롤을 실행시켜주시면 위쪽에 데스크탑이라고 쓰여진 화면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을 따라서 오른쪽 끝을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데스크탑을 하나 혹은 여러 개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없애고 싶을 땐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X표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데스크탑 스페이스를 추가하면 이제 미션 컨트롤 기능을 사용했을 때 데스크탑 1, 데스크탑 2로 추가된 화면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트랙패드에서 세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시면 각각의 데스크탑 스페이스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화면의 이동은 매직 마우스는 두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주시면 되고, 키보드는 컨트롤을 누르고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된 데스크탑 스페이스를 이용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화면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데스크탑 1에서 보고 있는 화면을 데스크탑 2로 넘기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미션 컨트롤을 실행하신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창을 선택하고 옮기고 싶은 데스크탑 화면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전체 데스크탑 스페이스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위쪽에 데스크탑 스페이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